김명진 목사 측에서는 제작진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른바 제자훈련은 참여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강제성 없이 진행되었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안타깝다고 알려왔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구더기와 대변을 먹으면서까지 리더가 되려 했던 제보자 부부. 이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된 것은 훈련을 받던 한 신도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라고 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신도들에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회 리더 그룹은 마치 군대처럼 다섯 개의 계급이 나눠져 있고 경쟁을 통해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계급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탑 리더 김명진 목사에게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김 목사에게 경외감을 갖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MVP 상대에게 MVP 계속 MJ. 아, 그러면 이제 이만이면 뭐가 되나요? 전도왕 하는데 전도왕 이만이. 신도들에게 김명진 목사는 아이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못 보십니다. 열심히 보서 떠보가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김 목사가 가는 곳에는 구름대처럼 신도들이 몰려들 정도입니다. 벌떼처럼 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거를 즐겨요. 그래갖고 난코스로 갑자기 이렇게 뛰어가요. 그럼 여기는 거의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잖아요. 네, 목사님.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제가 온 것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밟고 그렇죠 막 몇 번 넘어질 뻔하고 그냥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요 목사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목받고 뭔가 이렇게 원해서 뭔가 이렇게 성경에서 있는 모습대로 뭔가 연출되는 걸 즐기시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교인들이 김 목사를 믿고 따르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김명진 목사. 그런데 그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는요, 교회에 남은 걸 하거든요. 여기 되게 웃기게 목사 개인으로 헌금을 내요. 개인에게. 지정헌금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베델이라고 표현해요. 베델 지정금 있었습니다. 끝. 목사님은 안 알려줘요. 내역을. 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목사님 지정금을, 베델 지정금을 들어왔었습니다. 끝. 김 목사에게 지정헌금을 할 때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전달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4년 김 목사의 안식년 때 대놓고 신도들에게 김 목사의 개인 계좌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 목사가 해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돈을 보내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만 원이면 만 원, 뭐 2만 원이면 2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좀 교회 짐을 좀 덜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요.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제법 많이 모였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 설계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개인 계좌로 1억 3,500만 원 받으셨다고? 불법 후원이네? 이거 세금 신고는 하셨을까? 후원도 사실 세금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건 세금 신고는 하셨을까? 이거 자기 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김 목사가 고가의 차를 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 목사 여기 있다. 교회 수련원에서 김 목사의 것으로 보이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 승용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께서 나오는 건가요? 목사님 차 되신 것 같은데? 이 고급 외제차의 가격은 얼마일까? 레인지 로버 차량의 롱바디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 같더라고요. 그 공급가 자체가 2억 6,500이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싸게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한 2억 4천만 원대? 2억 원이 넘는 차를 신도가 사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6개월 가셨거든요. 거기서 그 차를 보고 되게 멋있으셨대요. 그 차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차는 정말 렌즈 그거가 사고 싶었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나라에 안 나와서 사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얘기했어요? 네. 리더들 있는 자리에서? 네. 계속 그 얘기하면 차 차이가 나면 그 얘기를 하면 뭐 사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 김 목사가 신도들에게 차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했더니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분이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하게 됐어요. 쫓아나게 돼가지고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데 쓰일까 나도 선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그런 성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한 제가 답을 해드리긴 한 목사가 지정 헌금과 헌물을 받는 것 일반적일까? 교회 관습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누구도 하지 않는 일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든 어디든 좀 지원합시다 하면서 그런 방식의 지정 헌금을 교회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 지정 헌금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사장 이후로 처음이 아닐까. 김 목사의 딸이 올린 유튜브 영상도 신도들 사이에 논란이 됐습니다. 가방은 하나에 약 200만 원대, 모자는 하나에 약 3, 40만 원 선입니다. 1995년 한 가정집 지하에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김명진 목사.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 지금의 교회 외관을 갖췄습니다. 예배당 의자는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폐업하는 학원이나 재활용 센터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주방의 사정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식사할 때 쓰는 밥그릇하고 수저 젓가락 있죠. 그게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캔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자기 품 거를 추가로 가져와요. 냄비, 국자 이런 것까지. 겨울에 그 추운데 어? 그 시설 조금만 바꾸면은 아니면 온수 보일러 하나 놓으면은 설거지 하는데 수도 안 쉬울 것 같은데 그게 더럽다고 그걸 안 바꾸고 그 찬물로 그냥 저기를 하고 뭐 기름도 안 시켜요. 어? 의자도 기름이 안 시킬 정도로 차가워요. 제명이 못 죽겠더라고.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모든 족속은 둘째치고 그 당시 자 여러분들 진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 정말 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만 많으면 장막사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왕창 주고 사버리면 돼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저희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 돼? 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서 헌금하세요. 그게 답이야, 그게.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축구장 있는 그런 교회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아낌없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까지 해서 헌금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생 일대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돈으로만 한 300, 400 대출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십만 원씩 묶어가지고 또 추가로 내고 한 몇 달 만에 뭐 번 월급은 벌었던 월급은 다 그 대출금 갔는데 했죠. 건축헌금을 해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집에 가서 사업하겠으니까 사업자금 좀 달라고 일단 짜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그냥 천만 원 이 교회에는 다소 낯선 헌금도 있습니다. 퍼센트 헌금입니다. 신원대로 낳다 헌금을 내면 낳을수록 주님께 부어주신다는 개념으로 믿음이 갖고 있는 분량만큼 내라고 해요. 요즘 시대는 이제 자기 마음이다 해가지고 퍼센트 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10분의 1이 아니라 뭐 25% 뭐 이게 더 드릴 수 있는 만큼 정해서 해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보다는 좀 더 많게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한 2,300만 원 정도? 2,000만 원 하고 몇 달 있다 또 300만 원 하고 여기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은 다 연간 가구당 한 2,000에서 3,000만 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헌금을 한단 말이죠.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막 억대로 하는 사람도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많이 봤고요. 그런데도 교회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돈으로 쓰는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에어컨도 안 들려요. 네. 지금 뭐 한 7년이 됐는데 몇 번이나 셧다운이 되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데도 스탠드 에어컨 한 5개, 6개 또는 10개 정도 충전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안 사요. 지금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은 계속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계속 내겠구나, 이 열악한 환경을 좀 극복하고자 이런 선에서 제가 에어컨 안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신도들의 의문은 커져만 갑니다. 김 목사는 지정 헌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헌금은 목사뿐 아니라 다른 신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정 헌금 제도는 목사가 사적인 자금을 받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받은 돈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 지정 헌금뿐만 아니라 퍼센트 헌금이라는 말도 일반 교회에서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신도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은 헌금을 냈다고 했습니다. 헌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교회 시설은 열악하고 김 목사는 교회가 돈이 없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5년 전 한 신도는
교회가 경남 하동굴에 땅을 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교회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땅을 떼보고 나서 어? 왜 김영진 목사님이 저래요? 그랬지? 이건 좀 틀렸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교회 소유라던 땅은 김명진 목사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총 면적 약 11,700제곱미터, 약 3,500평의 땅을 매입하는데 교회 돈 5억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김 목사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의 대표는 김명진 목사, 사내 이사는 모두 그의 최측근입니다. 오늘 팔게 되는 거야. 지금 팔게 되는 거야. 그 두 사람이 이제 행정성의 실세이자 자기를 제일 잘 따르는 충성되는 사람들. 농업법인으로 토지를 구매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에 저촉됩니다. 김 목사가 대표인 농업법인의 땅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농사는 누가 짓는 걸까? 뭐를 지어요?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네. 큰 새도 조금 막 맥사시 와가지고 막 젊은 아들이 젊은 아들이 저렇게 올 수가 있지? 농촌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신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동욱 약간 농지 산 데다가 가서 농촌에도 하러 갈 때 저희가 5만 원씩 걸어가지고 버스비랑 그런 거 다 대절해가지고 가서 밥 먹을 거 다 하고 거기서 저희가 밤을 열심히 까요. 밤을 그거 다 교인들이 깠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갖고 와서 깐다. 그 까는 것도 교인들이 다 까거든요. 간의 수공업으로 그거를 돈 주고 팔아요. 저희한테. 신도들이 일일이 확인한 결과 이 농업법인이 사들인 땅은 또 있었습니다. 해당 농업법인과 빛과 진리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의 땅을 대거 사들입니다. 총 매입비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농업법인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땅을 판 주민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자꾸 팔라고 그러니까 팔아버린다, 제가. 아, 뭐라고 하면서 계속 팔라고 뭐, 그러니까 그 집을 치고 자기네들 계획이 있었던 거지. 부동산 매입비는 어디서 났을까? 회계보고를 보면 교회는 2017년 평창 땅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비로 약 3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지출 중 60%가 넘는 액수. 교회가 대부분의 돈을 부동산 매입과 부동산 이쪽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부동산 회사지 교회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보이잖아요. 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영동씨가 이후로는 허구가 안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김명진 목사에게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목사는 예배 시간을 통해 신도들에게 여러 차례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은 우리 수련회를 위한 부지로 구입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그 농업법인이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이 잠깐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땅을 구입했던 몇 년 전에 구입했던 그것을 가지고 마치 김명진 목사가 그 땅을 교회 돈 갖고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김 목사는 교회 정관을 근거로 교회를 제외한 누구도 농업법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원칙을 천명한 거지 주주들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리더들이 팔고 빠졌다 했을 때 법적으로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유고가 돼서 재산이 상속되고
나중에 상속인 들어와서 이거 나 이거 팔겠다 방법 없어요. 법적인 장치는 아닌 거죠. 이 재산은 교회 재산이야.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 의심하지 마.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순간 이 정관의 규정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주주 명부상에 개인이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아, 이게 원래 개인의 소유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재산으로 사유화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농업법인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내가 지분율 좀 알고 싶다면 뭐 답 없어요. 관련해가지고 뭐 답 없고 그냥 저는 이미 지금 현재 만나지 말라는 거고. 아, 교회에서 약간 왕따. 네, 왕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지분이 대부분이라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올해 초 평양노회 부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평양노회는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제가 노회장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통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또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도 됩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뭐 눈이 이렇게 잘못돼서 저를 분회장으로 이렇게 뽑아준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평양노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빛과 진리교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저의 속속 노회인 평양노회가 싸움 명예와 그리스도의 몸된 노회의 산하 회원 교회에 불을 끼치는 미쳤다는 생각에 저는 부 노회장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그땅 왜 구입하신 거예요? 아, 예. 그 기도원 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까 우리 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법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김명진 목사 측에 여러 차례 물었지만 가장 중요한 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속 교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아온 평양노회. 이번엔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면 다 알지. 그리고 또 일단 압수수색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수색한 거 다 보면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나 우리도 이제 그게 제일 지금 궁금해. 우리 입장에서 조사 결과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면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노회에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의논해야겠죠.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또 의논을 하겠지. 감난 불박을 하겠지. 한 종교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에 대한 제보가 꾸준히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리더 훈련의 인권 문제, 그리고 목사의 우상화나 돈 문제 등은 하나하나가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쉬쉬하며 숨겨진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순종이라는 미명으로 가려졌던 문제들이 이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통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교단에서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사회상식을 외면하고 제 식구라고 감싸는 것이 더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의 참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PD수첩에서는 성범죄 사법 처리 과정에서 낮은 양형, 2차 가해 등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